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너무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제가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으로 많이 알려져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뭐 암전 공연이라든가 또 우퍼죽기 이런 게 블로그에 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또 신기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공연들을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좀 엉뚱한 발상에서 시작이 됐는데 청각장애인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막 이제 유행을 할 때였고 TV 화면에 보이는데 관객분들이 많이 우시잖아요. 방송 보면은. 근데 청각장애인분이 무심히 밥 먹으면서 라이브 공연을 현장에서 보면 정말 저렇게 눈물이 나냐. 생각해보니까 청각장애인이니까 그런 공연을 가볼 일이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러면 정말 못 갈까? 라는 생각이 꽂혀서 시작이 된 게 페스티벌 나다입니다. 이제 관객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관객분들 반응은 정말 처음에는 사실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반응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 번 오신 분은 항상 그 다음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오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티켓 오픈을 하면은 보통 30초 매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스탠딩 공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배리어프리 존을 만들어 놓다 하더라도 다들 그냥 섞여서 놀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막 엄청 춤추면서 놀고 계시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당신들끼리는 수월을 하면서 춤을 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럴 때 이제 반응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상상하면 안 돼요. 선입견의 오류를 버려야 됩니다. 저희는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장애인 가족이 있거나 장애인 관련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유형에 관련된 거 이외에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오류들을 털어내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고 뭔가를 기획을 했다 하더라도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새로운 기술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다양한 시도를 할 때 장애 당사자와의 피드백을 통해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옆에 친구가 후천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장애가 생겼다라고 할 때는 그냥 친구로 계셔주시면 됩니다. 더 뭔가를 해줘야지 할 필요도 없고 그 친구가 필요하면 말할 수 있게 그 친구가 그 말을 편하게 건넬 수 있게 그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유지해 주시는 거를 아마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방법 말고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배려프리 행사를 하다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의 적절한 밸런스도 잡아야 되고 장애 유형별도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밸런스를 잡아야 하는데 저는 적어도 호들갑 떨지 않는다예요. 네. 그리고 장애인은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다 떠먹여줄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오은영 박사님이 그 금쪽 그 뭐죠? 금쪽이 뭐 이런 거 나오는 맞아요. 그 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소위 좋은 일, 선한 일이라는 것들이 기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그 다음에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리를 해버리면 그 다음엔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반발자국씩만 움직여주시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각장애인분들의 페이스북을 보면은 누군가가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다가왔을 때 불쾌하다라는 의견을 남기는 그런 타임라인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잠깐 전화를 받으려고 혹은 문자메시지 확인하려고 잠깐 서 있는 것뿐인데 다짜고짜 도와드릴까요 하고서 팔을 끌고 간다든가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시는 동선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저기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엘리베이터
저쪽으로 갑자기 끌고 가버리면 거기서부터는 멘붕에 빠집니다. 길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보더라도 내가 아무리 지켜봐도 저분은 지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한 공연, 공기압 조끼, 안심 목걸이, 그리고 휴게실 이 모든 것들이 발달 장애 그리고 감각 수용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자폐를 가지고 계신 관객분들이 한 자리에서 오래 공연을 보는 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돌아다니기도 하시고 이번에 공기압 조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도를 했는데 한 무대가 다 끝날 때까지 공기압 조끼 입고 안심 목걸이 손에 쥐고서 안 움직이셨어요. 그냥 공연 즐기셨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감각 수용 이렇게 예민한 감각을 가지신 분들 중에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연에 따라서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많이 온다. 지적장애, 뇌성마비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온다. 그러면 일단 조명의 조도를 좀 낮춰주시고 그리고 너무 번쩍거리는 조명도 자제를 해주시고 중간중간 편안히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시면 그걸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국 수화 어떤 방법이 아니라 농인분들에게는 분명히 한국 수어는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모국어로 인정을 해준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고착이 됐기 때문에 수화에서 수어로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너 어디가 이거를 수어로 하면은 너 가 어디 물음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구조 자체가 틀려요.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농인분들은 자막을 띄워놔도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거를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때 용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바뀌게 되는 언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정말 옛날이에요. 병신이라고 했는데 한자죠. 병신이라고 했는데 장애자라고 했다가 장애인으로 바뀌었다가 누군가는 뭔가 친근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장애우라는 표현도 썼다가 아니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천적으로 질병으로 생기는 장애가 89%, 90%를 육박하는데 내가 갑자기 장애가 생겨서 이것도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나이도 어린 놈 자식들이 나한테 친구라고 장애우라고 아니 기분 나쁘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는 어떤 행정적인 또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 용어의 흐름을 보면 사실 사회의 의식의 흐름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언어가 바뀌기를 원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분명히 그거가 필요한 사회가 됐다라는 거를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수고해 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